2월 5일 주식 프리뷰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사조동화원, HDC, ST큐브, 세아베스틸입니다. 먼저 사조동화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 대한 계열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현재 시가총액은 1524억이고요. 일목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상승하고 우상향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차트들을 볼 수 있고요. 매출액이 한 대략 한 4천억 초반 정도 이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또 형성될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영업이익률이 3%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작년으로 보면은 한 대략 한 4% 중후반 정도 이제 나오지 않을까 이제 뭐 그렇게 생각되네요. 뭐 어쨌든 적자 기업이 아닌 상황에서 매출액 대비 이제 시가총액은 다소 좀 적지 않은가 낮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네요. 뭐 최근에 이제 나온 뉴스들이 없는 걸로 봐서는 좀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가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차트를 이제 살펴보면은 사주동화원 이제 차트 좀 크게 살펴보면요. 최근에 이제 어떤 가격의 변곡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조금 보인다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어 봤을 때 뭐 이제 전형적으로 머리 맞고 내려오는 패턴들 이제 다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그런 패턴들을 보여주긴 했는데 이제 좀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패턴에서 대세 추세 하락에서 이제 좀 벗어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좀 터졌던 이제 그런 부분들 보여주고요. 최근 추세를 살펴보면은 이제 저점, 저점 이렇게 이었을 때 이제 저점이 이제 높아지는 이제 뭐 짝꿍댕이라고 그러죠. 보통 이런 표현들. 그래서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 보여주고 있고요. 요 저점에서 또 요 저점들을 이렇게 이어봤을 때 자 클리어하고 이렇게 이어보면은 뭐 대략적으로 요 481선이 이렇게 만나는 점 그래서 한 1050원 정도 때까지 다시 가격이 좀 이렇게 밀릴 수 있는 이제 그런 확률들은 보이고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한 요 정도 왔을 때 강력한 슈팅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가격이 조금 눌려지면서 횡보가 좀 나온다면은 481선 지지를 받고 이렇게 슈팅을 줄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추세 이렇게 보면은 조금 뎁스 높여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뭐 지금 뭐 현재 가격도 나쁘지 않은 가격인 것 같고요. 조금 더 눌러준다면 1050원 정도 가격대까지 좀 눌러준다면 좋은 매수 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HDC입니다. HDC도 회사의 계열을 조금 살펴보면은요. 시가총액 6930억이고 일봉 봤을 때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제 그런 눌림이 이제 좀 과하게 나오는 이제 언더슈팅도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우상향하는 이제 그런 종목이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매출이 뭐 대략 한 1억 5천에서 1조 6천억 정도 그리고 뭐 이제 작년 같은 기준에 보면은 이제 매출이 좀 어마어마하네요. 한 3조 정도 매출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이제 영업이익도 뭐 한 3천억, 4천억 정도? 예, 그 이상 나오는 이제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가총액은 6,900억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낮은 이제 뭐 그런 이제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고요. 회사는 이제 현대산업개발의 인적 분할을 통해서 HDC그룹의 지주사로 전환하여 35개 사의 뭐 계열 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제 뭐 홀딩스 개념의 이제 회사라고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차트 한번 살펴볼게요. 차트를 좀 크게 살펴보면은
아직까지 어떤 가격에 확실한 변곡이 왔다고는 이제 볼 수가 어려울 것 같, 보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거 봤을 때 아직 그뭐 주가가 좀더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이제 그런 종목으로 보여요. 아직 가격의 변곡이 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 가격의 추가적인 하락도 이제 크게 없는 이제 그런 종목인데 지금 현재는 요런 정도의 이제 큰 박스라고 하면 요 정도의 박스에서 움직이고 있고 최근에 이제 depth를 조금 높여서 121선 위에 박스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 부분을 또 다시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저점 라인이 한 1700원 정도 라인이고요. 고점 라인이 12000원 정도, 뭐, 현재 가격으로 치면은 11600원, 이제, 뭐, 요 정도 와 있는데, 이 저점 라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최소한 한15% 이상 이제 박스권에서도 먹을 구간이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는 뭐 요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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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데. 요렇게 한 번씩 바닥으로 쳐줄 때마다 매수하면은 요 구간에서 이제 수익을 내는 부분이 최소한 10% 정도는 될것 같아요. 뭐 그러다가 이제 이 종목이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이제 그 가격이 요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 이제 요 위에서 이렇게 놀게 된다면은 더 이상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요. 박스를 밑으로 찍지 않고 위에서 이렇게 찍는다면은 이제 가격이 한번 슈팅도 줄수 있으니까요. 뭐 꾸준하게 이제 뭐한 서너 달 이상 매집한다 요런 기분으로 이제 매수를 하셔도 되겠고요. 단타로 보시는 분들은 그냥 박스권 매매. 요 밑에 올 때마다 한 번씩 산다. 요럴 때는 한 번씩 판다. 요런 개념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은 ST큐브입니다. 자, ST큐브도 회사 개요는 이제 조금 봐야겠죠? ST큐브는 시가총액이 3,300억 정도 하고 있고요. 뭐 일봉상으로 봤을 때 우상향하고 있는 완만한 우상향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요. 회사가 이제 매출이 뭐 170억, 작년 기준으로 봐도 뭐 대략 뭐 100억 초반대. 4분기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적자 회사예요. 전형적으로 봤을 때 이거 바이오 회사나 뭐 제약회사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 동사는 항암 면역치료제, 면역관문 억제제, 항체 및 저분자 화합물 치료 뭐 이런 거 하는 이제 그냥 회사네요. 최근에 이제 바이오 회사면은 뭔가 이제 뉴스 나왔겠죠, 그죠? 그래서 뭐 2월 5일에 나온 뉴스 보면은 이제 면역 항암제 배열 개발 바이오 기업 ST큐브는 핵심 파이프라인인 STT-003 타겟의 항체 HSTC-810에 대한 연구 결과를 오는 4월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미국 암 연구학회에 발표할 예정이다. 뭐 포스터 발표한다. 뭐 이런 이제 뭐 뉴스인 것 같고요. 뭐 ST큐브 글로벌 CRO 뭐미 8엑셀과 뭐 계약 체결했다. 뭐 이건 이제 뭐 임상 관련된 이제 그 계약일 것 같고요. 임상을 이제 이 글로벌 CRO 8엑셀에 맡긴다 뭐 이런 얘기일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회사는 바이오 회사니까 이제 뭐 매출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적자가 아무리 뭐 바이오 회사긴 하지만 이제 적자가 지금 4년 연속으로 이제 나는 그런 상황들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그 바이오 회사라도 적자가 지속되면 코스닥에서 이제 뭐 이제 거래 정지가 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비중으로 뭐이 종목을 가져간다 이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이제 이 하락이 그치고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상승으로 이제 돌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점 라인 이제 481선 라인에 뭐 11,8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볼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추세적으로 최근 추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저점을 이제 7,800원에서 찍고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가격대에서는 매수가 안 되는 가격이겠죠? 그래서 이제 파동을 이렇게 이제 우상향하는 파동을 그리고는 있지만은 이제 이렇게 뭐요 정도 한번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얘가 이렇게까지 정상적이라면 여기까지 121선이나 여기까지 한번 밀려야 되는데 가격대로 봤을 때는 이제 9,200원. 그런데 여기 241선이 여기 이제 버티고 있어서 만원, 가격대의 어떤 만원, 이런 것들도 이제 버티고 있어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위로 돌린 이제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밑에 이제 뭐 33일선이라든지 121선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오곤 있는데 한번 정도는 이렇게 밑으로 한번 이게 꽂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만약에 9,800원, 아니 9,480원 라인 한번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하방으로 한번 꽂아내리면 이 부분에서 한번 매수해볼 만할 것 같다. 이런 의견 한번 드립니다. 만약에 이런 데서 이제 매수가 이제 지지가 받고 지지 받는다면 이렇게 위로 한번 슈팅도 주겠지만 만약에 지지 못 받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밀리는 구간들이 기준봉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기준봉으로 이제 삼아 본다면 이게 기준봉인데요. 좀 심하게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이제 매수한다기보다는 요 정도에서 왔을 때 이제 매수 한번 해보고 뭐 손절을 짧게 여기 뭐 9,000원대에서 이제 손절을 해보신다든지 아니면은 여기 기준봉을 깨는 부분까지 오면은 이제 뭐 손절을 한다든지 뭐 그런 전략 한번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세아 베스틸입니다. 세아 베스틸도 이제 회사 개요 잠깐 살펴보면은요. 세아 베스틸 시가총액 5,254억이고 일봉 봤을 때 이렇게 우상향, 급격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어요. 뭐 회사는 뭐 철강 제철 회사겠죠? 이제 탄소 합금 특수강을 주력으로 생산 판매하는 이제 그런 이제 회사이고 세아 항공 방산 소재 등으로 이제 구성된 철강 전문 이제 회사다. 뭐 특수강과 뭐 항공 방산 소재 이런 거. 그리고 2월 3일에 이제 흑자 전환을 뭐 이제 기대한다. 뭐 이런 뉴스가 이제 좀 떴고요. 매출은 이제 뭐 2조 5천억 정도 하고 있고 뭐 예상은 뭐 153억에 뭐 31억 이제 뭐 매출 대비 이제 철강 회사들이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들은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그 시가총액도 뭐 5천억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흑자는 그래도 흑자로 이제 돌아서는 상황에서 5천억이라고 하면 매출 대비 이제 뭐 시총은 조금 낮은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해 봅니다. 차트 한번 살펴보면은요. 그림을 한번 크게 살펴보면 뭐 대략적인 추세가 뭐한이 정도 이렇게 그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어떤 확실한 가격의 변곡이 온 종목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이제 그 한번 이렇게 하고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현재가 대비 이제 수익을 낼수 있는 열린 공간들이 좀 상당히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요 종목을 이제 한번 관심 있게 단기적으로 이제 살펴볼 수 있겠다. 뭐 그런 이제 관점입니다. 그래서 전고점 여기 이제 뚫은 상황이고 지금 가격이 올라가긴 했지만은 가격이 481선 뚫고 이렇게 급등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추세를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시 확대를 해보면은 이런 추세를 타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뭐 가격이 좀 그러니까 급격하게 오른 이제 그런 측면은 있지만은 이제 지금 한번 정도는 요 481선을 하회해서 뭐 종가 기준으로서는 이제 481선 지켜주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는데 하루에 못 내리더라도 뭐한뭐 며칠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단기적으로. 그럴 때 이제
가격대로 봤을 때는 뭐한 13,500원 정도 가격대가 오면은 한번 매수를 해볼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네. 오늘은 4종목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